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독심리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정오심리학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감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배우면 상대방의 호감신호를 파악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호감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호감과 호의를 좀 구별하는 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호감과 호의를 구분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에서 여자 동료가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호감일까요, 호의일까요? 호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거운 걸 들고 가는 모습을,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맞아요. 이게 호감일 수도 있고 호의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사실은 그분의 특성이라든가 예. 그분의 평소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알면 호감과 호의를 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 신호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도 호감 신호를 판단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에펠탑 효과, 뭐 미러링 효과, 예. 공감이나 경청이나 뭐 스킨십의 정도, 그다음에 물리적인 거리. 네,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에펠탑 효과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거 하나하나 좀 뜯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혹시 같아요. 네. 에펠탑 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아, 처음에 파리에서 에펠탑이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흉물 같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게 팔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보다 보면 싫었던 것도 뭔가 그 호감, 호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이 어떤 여성분을 좋아해서 예.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예. 나중에 그 여성분이 결혼하신 분은 그 남편분이 아니라 예. 우편 배달부. 자주 보니까 자주 우편배달을 보니까. 자주 보니까 맞아요. 이제 네. 그게 에펠탑 효과 또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시로 예. 사내 연애라든가 예. 그다음에 같은 직군에 계신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연애를 많이 하거나 같은 사무 공간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에펠탑 효과 플러스 공감이나 이해도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얘기네요. 자주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좀 중요한 효과가 될수 있다. 그렇죠. 이게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예. 사실은 이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주 만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자주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보다는 예. 사실은 직접 만나서 얼굴 보는 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타임도 되고 화상통화도 되니까 이런 걸좀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호감이 없는데 화상 전화해가지고 부담 주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단계별로 좀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 그때 화상 통화를 하는 게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잘못했다가 비호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화상 전화 오면 되게 아,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많은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예. 판단하면 뭐는 연애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해주신 말이 굉장히 좋은 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게 호감 신호가 아니라 비호감 신호이거나 그냥 호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호감 신호로 착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행동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주신 미러링 효과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연애에서 미러링 효과는 상대방의 모습을 이제 거울처럼 따라한다는 게 사실 미러링 효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저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게 같이 따라한다면 상대방한테 무의식적인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몸짓만 따라해도 호감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네. 신기하네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뭐 팔짱을 낀다거나 뭐 다리를 꼬운다거나 이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러링 효과라는 게 인간의 두뇌 속에 탑재된 어떤 그런 되게 본능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좀 자극해서 극복을
극대화된 효과를 불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알면은 내가 이 사람을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절대 아닌데. 네. 이제 호감도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장면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과잉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장면보다는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단시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장시간의 모습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만났다고 이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일관화되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호감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것 중에 제가 베스트 3를 베스트 좀... 3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 그런 걸 준비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스킨십의 정도,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과 경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킨십의 정도부터 할까요? 그게 어떤 건지. 우선은 이제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옆에 붙는 것도 싫거든요. 호감이 없으면. 네. 네. 아까 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옆에 가까이 붙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킨십의 정도가 점점점 가벼운 터치부터 좀 더 진행이 되는 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여성분들이 하는 뭐 간단한 스킨십, 뭐 손을 잡는다거나 네. 뭐 어깨를 터치한다거나 네.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죠? 우선 남성분들은 사실은 요즘 시대에 네. 먼저 하면 큰일 나니까 네. 남자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제 여성분들의 모습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 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도 네.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리적 거리. 네,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면 네. 사실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심리적인 거리하고 네.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심리적인 거리는 사실 눈으로 관찰이 잘 안 돼요. 몸잡님과 저의 심적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딱 이만큼이거든요. 이 거리의 정도로 상대방의 호감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좀 더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네. 스킨십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거리의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호감의 농도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상대방이 불편감이 없어야 돼요. 아. 이게 표정에서 뭔가 좀 불쾌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다는 표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더라도 그래서 그 거리가 유지되더라도 그게 꼭 호감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반응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편하게 다가오는 것 또한 네. 이것만으로 보긴 좀 어렵고 이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들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청과 공감이라고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나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몸장님은 공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나는 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이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공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 공감적 표현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인데 진짜 어려운 게 공감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 또한 호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이 막 되게 막 별것도 아닌 얘기에 박장대소를 한다던가 맞아요. 또 남성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귀 기울여주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호감 신호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볼 수 있죠. 대신 만약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막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주변을 다른 데 살피고 이러면 저의 이야기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호감 신호로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호감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우리가 상대방에서 보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함으로써
무언가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 초도효과라고 네. 예전에 몸장님 영상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상대방을 처음 만나면 사실 초도효과 효과 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뒤엎으려면 저희같이 일반인들은 연예인처럼 초도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초도효과 이후에 다른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인 것 같거든요. 예.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상대방 이야기 잘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잘 리액션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딱 한 번만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호감도가 조금씩 상승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과 감정을 혼용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 생각과 감정을 혼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뭐 여기 오는 길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 나 오는 길에 별 생각 없이 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감정을 물어봤는데 아, 예. 생각을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럴 때 감정적인 터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을 말했더라도 감정적인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뭔가 대화를 유도한다면 그러면 좀 더 대화의 농도가 진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데 어떤 생각으로 왔어가 아니라 여기 오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이 없었구나 그런데 감정은 어땠어? 라고 다시 되물으면 뭔가 되게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 얘기를 내가 함으로써 위로받고 뭔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예. 이 사람의 친밀도가 더 증가하거든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런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꼭 정서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예. 상대방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도파민이라고. 예. 도파민, 네. 이 도파민은 어떨 때 느끼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공포영화를 본다거나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무언가 짜릿한 순간에 나오는 호르몬이네요. 맞아요. 예. 긍정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 도파민 분비량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네. 상대방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같이 도파민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한다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다. 네네. 첫 만남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예.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게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도파민을 활용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안락한 세단을 타고 데이트하는 장면이랑 경운기 네. 를 타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파민 분비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경운기 탄 게 더 네. 도파민 분비량이 높게 나왔던 실험들이 있었어요. 재밌네요. 그때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경운기를 탔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분비량에 따라서 호감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차 뽑으실 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